안녕하세요. 자유 라디칼 프리 레더컬즈는 무엇일까요? 저도 생소한 단어라서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 라디칼 프리 레더컬즈는 화학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입자입니다. 자유 라디칼은 하나 이상의 비결합 전자를 가지고 있어 다른 분자와 반응하여 전자를 빼앗거나 전자를 양보하면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유 라디칼은 정상적인 생리 과정에서도 발생하며 일부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양의 자유 라디칼이 생성되거나 항산화 방어 체계가 약화될 경우 산화 스트레스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와 조직 손상, 염증, 노화, 다양한 질병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물성 식품이나 과일, 채소 등에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을 안정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비타민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후덕TV